미래시대,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 파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서 발생하는 식량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식물공장으로 LED 조명과 정밀 센서,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을 생산해내는 재배시설이 탄생하였습니다. 설비를 갖춘 환경에서 모든 조건을 통제함으로 지형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병충해도 안전한 생육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아주 높아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과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작물의 광합성을 위해 쓰는 인공광원 사용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로 인하여 기후변화를 오히려 앞당기고 있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존하는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로서 태양광을 이용한 식물공장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공장에서 사용하는 인공광은 보라색입니다. 이는 태양빛이 여러 색깔을 가진 파장의 집합체이고 식물이 광합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빛이 붉은색과 푸른색 계열이며 초록색은 대부분 반사하므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파장 대역이 좋은 인공광원만으로는 태양광의 넓은 생육 파장을 받고 자라난 작물이 가진 자연 그대로의 영양과 맛을 구현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개발한 본 기술은 기존 에너지 집약형 시설인 식물 공장들과는 달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집광한 태양빛을 광학 필터를 통해 생육에 필요한 파장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분리하여 필요 없는 쪽은 태양광 발전으로 나머지는 전부 생육에 이용하기 때문에 식물 공장의 효율적인 재배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맛과 영양도 우수한 식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태양광으로 발전한 에너지는 솔라셀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되어 빛이 없는 야간 또는 낮에도 빠른 생육을 위해 LED를 추가로 작동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평시에는 독립전원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장마철과 같이 장기간 태양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비상상황의 경우 외부전원에 연결하여 LED만으로 운용하거나 보조를 해줄 수 있어 안전합니다. 내부에는 조도 센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밝기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LED가 작동하며 식물의 종류, 생육주기 및 시간대별로 필요한 파장의 빛만을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우선제어 시스템이 있어 발전과 재배 양쪽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장은 농업혁명을 통해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그린바이오 시스템은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기술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술 발전의 리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로 더 깨끗한 자연, 밝은 미래를 싹 틔워갑니다.